제가 오늘 미세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일단 뭐 간략하게 미세먼지 정의는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상, 고체상, 조그만 알갱이를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요. 또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저한테 항상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미세먼지 연구를 하는 걸 아시고 계시니까, 아니 박 교수 요새 미세먼지가 점점 더 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정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뉴스가 증가하는 건지, 또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같이 증가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래프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속칭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의 농도의 연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의 농도의 변화고요. 이건 서울에서 측정된 자료입니다. 딱 보시기에 어떠세요? 미세먼지 농도가 큰 틀에서는 쭉 감소하고 있죠. 물론 부분 뭐 경련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는 기간도 있긴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보시기 2012년이 가장 미세먼지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20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해 왔고요.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저희 환경부가 이런 PM10으로 대표되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배출량을 감소시키게끔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증거가 이제 오른쪽에 나타난 그래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 많은 그 뉴스에서 또 여러분 뭐 신문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슬라이드는 그럼 미세먼지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작은가를 갖다 비교한 건데요. 보면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의 단면이 그 직경이 한 80에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부르는 PM10은 약 한 10분의 1 수준으로 10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것들을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더 이슈가 되는 게 이런 PM10보다 PM2.5라고 그래가지고 한 PM10의 4분의 1 수준에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좀 더 작은 알갱이가 인체에 훨씬 더 유해하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미세먼지인 PM10의 농도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는 그럼 PM2.5는 어떤지, 초미세먼지의 농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서울에서 관측된 초미세먼지의 농도 변화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농도 변화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보시기에 이 초미세먼지의 농도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그 감소폭이 확연히 조금 덜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 인체 유해성이 훨씬 더 큰 미세먼지보다는 초미세먼지의 농도를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이랄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 초미세먼지랑 미세먼지가, 물론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녀석이랑 큰 녀석은 과연 어떻게 생성되고 또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진이 그 미세먼지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면 실제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미경으로 찍은 것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총 9개의 미세먼지의 다른 종류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실제로 9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대표적인 미세먼지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맨 오른쪽 컬럼에 있는 것들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맨 위는 더스트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건 먼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 먼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봄철에 저희 나라에 오는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바로 이런 먼지, 미세먼지거든요. 그다음에 중간은 시솔트라고 해서 바다에서 이렇게 해염 입자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파도가 치면 그런 포말이 공기 중에서 부서져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가 공기 중에 남게 되면 이걸 우리가 시솔트라고 부르고요. 맨 밑에 있는 건 폴른은 꽃가루거든요. 꽃가루도 일종의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 그 컬럼에 있는 세 개의 다른 이 미세먼지 종류들은 생성 기작이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셋 다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내추럴 에어로졸, 또 내추럴 미세먼지라고, 자연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즉 땅에서 올라가는 이런 미세먼지들은
다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 X축이 사이즈인데 대부분 1마이크론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미세먼지들은 초미세먼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훨씬 작거든요. 특히 뭐 수트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보았는데 버스랄지 트럭이 이렇게 쫙 지나가면 뒤에 이 배기가스가 까만색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예전에는. 최근에는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환경 정책을 통해서 이런 까만 연기들이 안 나오게끔 우리가 필터를 달아서 다 없앴는데 그때 나왔던 까만 연기들이 전 수트라고 검댕이 에어로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트는 크기가 엄청 작거든요. 초미세먼지고요. 또 뭐 설퍼릭 애시드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황산인데 이게 또 대기 중에 많이 있으면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미세먼지고요. 또 뭐 암모늄 설페이트니 뭐 오게닉 같은 이런 것들은 다 화학종이 다른 초미세먼지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초미세먼지 생성 기작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인데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게 어떤 병에 물방울이 맺혀져 있죠. 실제 여러분들이 여름철에 이제 시원하게 음료수를 즐기고 싶으셔가지고 사이다나 콜라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에 그걸 밖으로 빼놓으면 수분 내에 그 표면에 물방울이 이렇게 생기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또 오른쪽에 보이는 슬라이드처럼 아침에 약간 추운 날 아침에 안개가 이렇게 생성되는 걸 갖다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물방울이 생기는 것들은 어떤 기장이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수증기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가 여러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물방울로 응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초미세먼지도 똑같은 기장으로 생깁니다. 단지 재료만 다릅니다. 물방울은 재료가 수증기죠. 인체에 무해한. 하지만 초미세먼지들,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재료가 조금 다릅니다. 재료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맨 왼쪽에 보시면 화력발전소처럼 생겼죠. 제가 최대한 비슷한 걸 골랐는데. 자, 보시면 굴뚝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있죠.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그 황이라는 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석탄을 많이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증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갖다 생산하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를 우리가 많이 뭐 이렇게 개설하면 개설하고 쓰면 쓸수록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이산화황이라는 이 기체가 많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산화황이 여러 개가 달라붙으면 아까 제가 현미경 사진 보여드렸듯이 거기서 볼 수 있는 설퍼릭 애시드라는 황산 또는 황산염이라는 초미세먼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기체에서 생성된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훨씬 사이즈가 작죠. 또 하나는 두 번째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용하시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질소화합물을 갖다 내뿜습니다. 질소화합물도 대기 중에서 이렇게 달라붙으면 질산염이라는 또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약간 충격적이실지 모르는데 암모늄이라고 그래가지고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지는 초미세먼지인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소랄지 돼지랄지 그리고 실제로 인간한테도 이게 암모니아가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그 아시죠? 화장실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도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서 응결해가지고 암모늄이라는 이 초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있는 소스는 유기기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게닉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유기기체가 또 대기 중에서 여러 산화 과정을 통해서 이게 달라붙게 되면 유기탄소라는 미세먼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고등어는 제가 이 중요한 소스가 네 개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하셨을 거예요. 고등어는 과연? 고등어는 어디 있는가? 고등어는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냐면 고등어의 이슈는 전혀 다른 어떤 대기오염의 현상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밖에 있는 공기거든요. 밖에. 집 안이 아닌 집 밖에 있는 공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기준으로 우리가 대기오염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고등어를 대변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할 때 나오는 물질들은 실내 대기오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고등어를 여러분이 요리하거나 삼겹살을 굽거나 뭔가를 태울 때 나오는 것들은 정말 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기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내 공기, 대부분 우리가 실내에서 이런 요리를 하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에 악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요리를 하실 때는 가급적 창문을 열어놓고 환기를 잘 시킨 상태에서 요리를 하신 게 좋죠. 하지만 우리가 대기오염의 주범이 고등어냐라고는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밖에 있는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에는 고등어 요리가 기여하진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어를 요리할 때, 꼭 고등어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뭔가 요리를 하실 때 연기가 나거나 타거나 이러면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거고요. 그게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어놓으시고요. 또 하나는,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저희 그 대한민국이 아주 잘 살지 못했을 때는 실제로 요리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대부분 가스나 뭐 전기를 사용하지만 예전에는 나무나 뭐 베어온 나무랄지 또는 뭐 석탄이랄지 이런 걸 직접 풀이랄지 이런 걸 태워가지고 요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생체 소각을 하게 되면 거기서 다량의 미세먼지나 또는 미세먼지를 만들 수 있는 그 재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직도 뭐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인도나 또는 중국에서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거나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태우는 이런 그 행위 때문에 실제로는 뭐 수만에서 수십만이 영향을 받고 되게 고통받고 그다음에 뭐 병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유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국제기구의 리포트에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내 대기질 문제에서는 뭐 요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서 뭔가 화석연료를 태울 때도 되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아마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사계절 내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어때요? 우리나라는 2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보다 높죠. 이건 이제 1세제곱미터당 들어있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0 마이크로그램보다 높다 이런 뜻인데,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나라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것보다는 낮아야 된다라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 기준이 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시즌에서 10 마이크로그램 퍼 큐빅 미터보다 높기 때문에 아직은 WHO의 권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죠. 한참 좀 떨어져 있는 수준이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럼 그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로 대변되는 이 대기오염의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겁니다. 자, 예일대학교에서 매년 각 나라의 환경지수를 발표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환경지수라는 건 이제 뭐 대기오염이랄지 또 초미세먼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 가지고 쭉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데 대상 국가가 한 180여 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밑에 있는 부분만 딱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이 173위 정도 됩니다. 173위 정도. 그래서 거의 밑에 있는 나라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자료를 믿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은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한번 딱 보시면 수긍이 될 거예요. 딱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안 좋은 나라들은 뭐 파키스탄이랄지 네팔, 인디아, 중국. 중국이 훨씬 안 좋고 중국이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중국에서 가깝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약에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낫다 또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낫다 그러면 정말 이 자료가 좀 의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나라보다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나라들만 다 우리나라보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대기오염 측면에서는 상당히 아래쪽에, 아주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4월 25일 오늘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175마이크로그램, 되게 높죠. 그 전날은 191, 한 20 정도 차이 나지만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근데 전날은 시정 거리가 6.2km고요. 오늘은 20km, 거의 뭐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왼쪽은 잘 보이지 않고 오른쪽은 아주 잘 보입니다. 근데 미세먼지 농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결과를 두고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기에는 아주 청명한데 무슨 미세먼지 농도가 높냐, 뭐 환경부가 잘못됐다, 그리고 뭐 예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가능한 게 어떤 현상 때문이냐면, 미세먼지가 아까 특히 초미세먼지는 생성 과정이 어떻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가 대기 중에서 여러 개가 달라붙어 가지고 딱 그 액상이나 또는 그 고체상에 조그만 알갱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거기에 뭐가 달라붙을 수 있냐면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수증기가. 우리가 그런 미세먼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친수성 미세먼지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미세먼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계속 수증기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걔가 점점 커지죠. 그리고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달라붙으면 달라붙을수록 계속 커집니다. 우리가 그걸 뭐 전문 용어로는 하이그로스코픽 그로스라고 그러는데, 요게 그 차트인데 얘가 차트인데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이게 쭉쭉쭉 달라붙으면 커져요. 그리고 대기 중에 그 수증기의 양을 나타내는 척도는 뭐냐면 상대 습도입니다. 그래서 같은 미세먼지 농도라도 상대 습도가 높은 날 훨씬 더 공기 중에 떠 있는 알갱이의 크기가 커요.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훨씬 더 시정이 나쁘죠. 바꿔 말하면 농도는 비슷하지만 수증기가 많지 않으면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참고로 자,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의 농도는 항상 그 건조한 상태에서의 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대기 중에 떠 있는 초미세먼지에 물방울이 붙어 있더라도 그걸 갖다 일단 우리가 쭉 필터로 거른 다음에 그거를 온도를 높여요. 또는 상대 습도를 인위적으로 낮춥니다. 어떤 관 안에서. 그래가지고 붙어있는 수증기를 다 날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질량을 재거든요. 그래서 항상 건조 상태에서의 질량이에요. 미세먼지는. 초미세먼지 발표되는 건. 하지만 실제로 대기 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는 주위의 상대 습도에 따라서 거기에 붙어있는 수증기의 양이 물의 양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정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뿌옇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뿌옇더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자, 미세먼지의 수증기가 달라붙으면 물방울이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땅에 있으면 안개입니다. 이게 공중으로 뜨면 뭐가 돼요? 구름이 됩니다. 구름과 안개는 기상학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인데요. 안개는 지표 가까이 있는 거고요. 구름은 저 위쪽 하늘에 있는 게 구름이거든요. 미세먼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기 중에서 수증기를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물방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미세먼지는 구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어떤 조건입니다. 미세먼지가 없으면 구름이 안 만들어져요. 잘. 왜냐하면 수증기 자체만으로는 물방울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 바다는 하늘에서 보면 까매요. 실제로는 모든 태양빛이 다 흡수가 됩니다. 바다에. 근데 바다에 이렇게 구름이 생기면 태양빛이 반사가 되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구가 받을 수 있는 에너지가 조금 더 줄어듭니다. 우리가 이거를 미세먼지의 간접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구름은 까매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되게 커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하얘 보이죠? 하얘 보이는 건 안에 들어있는 물방울이 작아서 그런 건데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구름이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잖아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구름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들어가가지고 수증기를 갖다가 많이 같이 나눠요. 서로 많이 나누면 구름방울의 알갱이가 좀 더 작아집니다. 그러면 구름방울의 알갱이가 작아진 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 표면적은 큰 게 몇 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집니다. 이건 약간 뭐 수학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나오긴 하는데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교수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할 겁니다. 아마 이게 표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빛을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하얗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인위적으로 여러분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거나 석탄을 많이 태우면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그 미세먼지가 실제로 이렇게 구름을 하얗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구름의 종착역은 비거든요. 비가 내려야지 구름이 없어져요. 이 경우는 구름방울이 크기 때문에 몇 개만 달라붙으면 빗방울이 돼서 금방 없어지는데 이 경우는 작기 때문에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래서 구름이 계속 오랫동안 잔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난주에 아마 김백민 박사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하셨을 텐데 이런 미세먼지가 구름을 바꾸고 이 구름이 다시 태양빛을 다시 반사시켜가지고 지구가 에너지를 덜 받게 하는 이런 효과가 현재 기후변화 연구에서 가장 불확실성도 크고 또 우리가 많이 연구해야 할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